자, 원 그릴 때요. 이거 한 번에 했대, 두 번에 된다고 그랬죠. 그럴 때, 자, 출발하면서 붓이 꼬이면은 바로 방향전환 하세요. 다시 방향전환. 다시 꼬이면 방향전환. 가다 꼬이면은 또 다시 방향전환. 꼬이면은 방향전환. 꼬이면은 방향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몇 번이라도 방향전환해서 붓이 꼬이면 방향을 해줘야 됩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자음하고, 이게 이제 요 앞을 초성이라 그러죠. 초성. 이것이 중성, 종성입니다. 그래서 중성은 모음이죠. 모음은 이 자음보다 조금 한 반액 정도가 더 나옵니다. 꼭 참고하시고요. 그다음 뭐 별로는 없죠.